독성가스나 가연성가스 저장소에서, 그죠?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스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현장에서, 요게 핵심 용어입니다. 현장에서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현장에서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검지관, 시험지, 가연성 가스 검출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채취한 시료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시료 가스를 우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설치되어 있는 실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섭씨가스 미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섭씨가스 미터라고 하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바가지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바가지처럼.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그죠?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주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주축을 기준으로서 이걸 회전을 하게 되면, 이게 1회전할 때 빠져나오는 양이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한 바퀴 돌때 빠져나오는 가스 양이 일정하게 가스가 빠져나온다. 그죠? 그래서 섭씨가스 미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량이 정확하다. 설치 공간이 크게 요구된다. 더럼. 이것을 우리가 더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럼. 더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요구된다. 사용 중 기차의 변동이 크다. 여기에서 기차라고 하는 것은, 그죠? 기차라고 하는 것은 개척기기 자체의 오차, 개척기기 자체의 오차를 우리가 기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번 돌면은 빠져나오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개척기기의 자체의 오차는, 자체의 오차 변동은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굉장히 적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죠. 사용 중에서 수위 조정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수위 조정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요 말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그죠?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자, 그다음 8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채취된 가스를 분석기 내부의 성분, 흡수제에 흡수시켜서 최적 변화를 측정하는 가스 분석 기기는 무엇인가? 흡수제의 흡수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가스를 분석을 할때 흡수 분석법이다. 흡수 분석법이 있는데 이 흡수 분석법은 첫째로 우리가 햄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햄펠법.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켈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샤트법.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로 오르샤트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개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켈법. 그래서 흡수 분석법의 종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흡수시켜서 최적 변화를 측정하는 가스 분석법은 햄펠법 아니면 오르샤트법 아니면 개켈법,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주된 측정 원리는 무엇인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주된 측정 원리는 가스를 우리가 흡착제에 흡착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흡착제에 흡착을 시켜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체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기기 자체가 어떻게 가스를 분석을 할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눈에 자주 익혀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열 전대 중에서 사용온도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PR이라고 하면 100검, 100검으로 오디움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죠? 이것은 제로에서 1800도씨까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라고 하면 쿨이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마이너스 200에서 400도씨까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CA라고 하면 크로멜, 알루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270에서 400도씨까지, 그죠? 마이너스 270에서 400도씨까지 우리가 온도를 계측을 할 수가 있다. 자, IC라고 하면 I는 우리가 아이롱이라고 합니다. 철 콘스탄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마이너스 200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200에서 750도씨까지 계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측정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구리 콘스탄탄 4번이 되겠죠. 4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로에서 1800도씨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넓은 범위로, 그죠? 사용 온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백검 로디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백검 로디움, 크로멜, 알루멜, 철 콘스탄탄, CC, 구리 콘스탄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측정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PR, 측정 범위가 가장 좁은 것은 CC. 그렇죠? 이 중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는 익혀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다. 자꾸 눈에 자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